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은 온갖 더러움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지켜줍니다. 우리는 온갖 더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정말 깨끗한, 순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야 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온갖 더러움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서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거룩함을 이루는 길에는 항상 고난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 고난으로 우리는 근심하게 되죠. 어떤 근심을 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난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근심만 줍니다. 세상 근심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두 가지로 찾아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세상 근심으로 찾아옵니다. 이 근심은 나를 위한 근심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죠. 그리고 다른 하나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죠. 이 근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고난 속에서 근심이 이렇게 나를 죽게 할 수도 있고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 속에서 보여준 근심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바울이 고난 속에서 어떤 근심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3절 말씀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라면,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근심하는 거였다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될 땅들이 바울에게는 많이 남아있고 또 여러 군데 교회를 개척한 교회들을 돌봐야 할 곳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마음이 떠난 사람을 다시 돌이키는 일은 더 힘든 일입니다. 차라리 처음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 교회를 세우는 게 어쩌면 더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세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하였다면 편지를 쓰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되도록 정죄해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고린도 후서 편지를 통하여서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너희들 여전히 내 마음에 있고 내 소망이 있다면 내 소망은 죽어도 너희와 함께 죽고 살아도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그의 간절한 소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남이 아니었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갈 자 누구입니까? 가족이죠.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죽어야 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다시 간절히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전서를 통해 편지를 썼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눈물의 편지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 근심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세상 근심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처럼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가 오늘 고린도 후서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로 기쁨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4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우리가 지금 너희들 때문에 환난을 겪고 있지만 너희들을 생각하면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신에게 고난을 준 이들을 생각하며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에게 위로를 가득하게 하시고 기쁨을 넘치게 하신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면 그대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를 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눈물의 편지를 쓰고 디도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자신의 편지에 반응했는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지만 만나지 못해 마게도니아로 가게 됐죠. 그래서 오늘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육신이 피곤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도가 돌아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어졌다. 디도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 눈물의 편지를 읽고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분명한 증거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신을 영접하고 자신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접하고 순종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근심이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됐고 그 심정을 읽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근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근심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심령을 움직여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역사로 정말 하나님께서 회개를 그 안에 일으키셨고 회개한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이냐면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아, 회개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근심을 부어주시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회개가 어떠한 마음을 일으켰냐면 저는 두 가지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이 이 11절 말씀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부어졌고 그것만이 아니라 거룩한 열심이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는 거룩한 열망과 거룩한 열심이 일어나 자신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흥이 고린도 교회 일부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디도가 바울에게 고백한 것처럼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회개의 열매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바울이 아니라 디도가 되라는 마음을 주셔요. 그 편지를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소식을 제가 하나님 앞에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그런 통로, 디도가 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는 그런 제목이 제 마음 안에 부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디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근심,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바울에게 품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져서 영혼을 품고 근심할 때 그 근심이 그 영혼을 바꾸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인 속회 안에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이 사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분명하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거룩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근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근심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을 위한 근심으로 여러분 거룩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디도를 통하여서 위로와 큰 기쁨의 소식을 듣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큰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소식을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아나는, 영원히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네 번에 걸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10절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세상 근심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근심이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리길 원합니다. 근심함으로 회개하여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정말 세상 근심으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다 떠나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미련이 남아 여전히 세상 근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세상 근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죽음에 이르는 그 길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근심으로 살았던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붙잡았던 것,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고난 속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근심함으로 하나님 회개에 이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성령의 근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11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돌아섰던 것처럼 회개하는 그 회개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한 열망과 거룩한 열심이 한국교회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교회를 위한 근심도 아니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위한 근심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정한 회개의 기쁨이 모든 한국교회 안에 함께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하나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근심, 그 성령의 근심이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 그대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도 분명히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들이 함께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 모든 교회들 안에 하나님 회개하는 그 부흥의 역사,
그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열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거룩한 열심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 열방에 하나님의 빛이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 거룩함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4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바울은 고난 중에도 위로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위로하시고 기쁨을 가득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위로와 기쁨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고난 속에 있는 이들,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해 고난 속에 있는 이들 있습니다.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난으로 나아가는 이들 가운데, 고난 속에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시는, 낙심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고난 중에서 살 길이 오직 주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종들, 하나님 선교사님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그 끈이 정말 하나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끈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리심이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 그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살아나는 힘이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말씀 붙잡고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 마음이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우리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서로 마음에 품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한몸 공동체로 살아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해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그 공동체가 선한 목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서로를 마음에 품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한몸 공동체임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한몸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교회가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어려움 속에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함께하는 이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짊어지고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몸 공동체를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며 함께 살아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